4세과 5세 차이, 행복의 차이 크기가 달라요. 네. 물론 잠도 못 자요. 다섯 아이 키우기에 바쁜 다둥이 아빠와 인생의 쓴맛, 단맛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. 근데 이제는 좀 단맛 위주로 좀 경험해보자.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개그계의 브레인이 투자의 신으로 거듭난다?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호흡이다. 오, 와. 진짜요? 그 극찬이신데요, 진짜? 아니, 최근 2년 거 중에. 아, 최근이야? 돈을 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는 주식 토크쇼 주식이 머니의 출연진들과 함께합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주식이 머니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경석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주식이 머니에서 초보에서 입문서부터 해서 주식을 알아가고 있는 초보 입문자 정성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서경석 선배 오른팔을 맡고 있는 불나방 역할도 또 맡고 있는 곽현아입니다. 아, 근데 누가 맡으라고 그랬어요? 오른팔 자기가 맡은 거 아니에요? 오른팔.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텐데 저 왼쪽에 계신 이분은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. 직접 좀 소개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연구소 연구소장 홍준원입니다. 지금 여기서 멘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. 네. 종잣돈을 가지고 돈을 불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주식. 그러나 주식 얘기만 나오면 어려워서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는 분들, 이 방송을 보면 그 걱정을 덜 수 있다는데요. 주식이 뭐냐, 주식이 도대체 뭔지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좀 바른 지식을 좀 전달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. 무슨 자, 이 종목을 사세요 이런 걸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식을 투자하려면 최소한 이것은 알고 하셔야 큰 피해를 보거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실제로 저는 주식과 인연을 맺은 지 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알게 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제 진행자지만 거의 시청자 수준으로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정성호 씨와 나름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는 곽현아 씨가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된 계기도 지극히 현실적이죠. 다섯 아이의 아빠로서 그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줘야겠다. 그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보고 놀라고 배우면서도 놀라고 여러 번 듣다 보면은 어느 정도 기반이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잘 들어온 것 같아요. 저도 투자 경력이 4년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잘못 투자하는 사람 있잖아요. 잘못 배워서 고쳐줘야 되는 사람. 네, 제가 그 역할을 여기서 네, 하고 맞아요. 있는데 정말 여기서 우리 홍 소장님 아래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.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. 아는 만큼 보인다고 주식의 세계에 눈을 뜨고 있다는 정성호 씨. 정성호 씨가 네네. 주식을 조금 알게 되고 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. 네. 제 종목을 항상 체크해 줍니다. 아, 예. 왜냐면 또 떨어졌어요. 그 재미로 형, 살아요. 올라간다며요. 그 재미로 살아요. 이번 주도 또 떨어졌어요. 그래서 제 종목은 장기적으로 봐요. 아, 그래요? 네. 너무 이왕, 이왕 이렇게 된 거. 예. 4년을 보유했는데 네네. 뭐 40년 더 못 했습니까? 40년 후에 계실까요? 네. 건강이 우선이다. 뭔 얘기야 또. 그렇다면 일찌감치 주식에 발을 디딘 서경석 씨의 투자 비법은? 해외 촬영을 한 3, 4주 연속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. 홍콩에. 갈 때마다 모사에 우리 차를 더 많이 보게 된. 첫 주에 갔을 때 뭐 두세 대 봤다면 그 다음 주에 갔더니 10대가 보이고 세 번째 주에는 거의 3, 40대를 우리 브랜드의 차를 보고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주식을 샀어요. 3주차 주변에서 말렸어요. 꼭대기에 너 왜 그걸 사니? 그런데 저는 소신껏 샀고 그 당시에 3만 원이었거든요. 근데 불과 한 3, 4달 만에 5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래서 아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걸 해야 되겠구나. 경험하는 걸 투자한다. 뭐든 몸소 겪어보며 깨달음을 얻는다는 서경석 씨. 최근 그 어렵다는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합격. 자신의 목표를 이뤘죠. 아는 거 위주로 먼저 풀어라. 왜?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는 것만 다
제대로 풀면 60점 이상 받을 가능성이 있다. 공부할 때 요거에 연장해. 너무 어려운 거 제껴. 그거 공부하느라고 알 수 있는 거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지 마라. 네, 정확하네. 공부할 때도 시험 볼 때도. 서경석 씨가 새로운 도전에 푹 빠져 있었다면 정성호 씨는 지난해 다섯째 아이를 품에 안고 또다시 육아 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. 다섯째를 왜 낳냐고 물어보면 나 봐야 알아요.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. 항상 웃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 정도. 물론 잠도 못 자요. 힘들어요. 하지만 행복해요. 그 행복의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. 네. 멋있다. 대신 주식의 머니가 있잖아요. 현생이 고단할지라도 각자의 방법으로 행복을 일구고 있는 이들. 여기에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까지 알짜배기로 배워가고 있는 중이죠. 경제일간지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어떠한 산업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보여요. 그러면 주식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게 됩니다. 모든 나라가 갑자기 정책을 탄소중립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요. 그럼 거기서 보이는 게 딱 보이잖아요. 아, 탄소중립을 위한 주식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? 보이기 시작할 때 주식에 접목시켜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주식 투자 인구 천만 시대. 시작이 두렵다면 OBS 주식이 머니로 투자 감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어떨까요? 화요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주식이 머니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주식이 머니!